한량 없는 의이다. 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보살들의 분신이 많지요. 맞지요.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더라도 뭐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환하게 알 수 있는 대목들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계 모든 열에게 공양하오며. 그래 꿈속까지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되죠. 신통 변화 나타냄이 피길 데 없어 부처님 행하는 곳 모두 머물고 한량 없는 부처님께 공부를 사 많은 법장 모두 다 맞들여 알며 부처님 뵙고 법을 들어 닦아 행하니. 우리 흔히 그걸 뭐랍니까? 문사수 감로를 먹은 듯이 마음이 한이하며. 그 법문을 들으면 달콤하죠. 그런데 마구니까 법문을 들으면 짜증나죠. 열의 수성한 삼매 이미 얻었고 모든 법 잘 알아 지혜가 정작하며 믿는 마음이 동요치 않고 수미산처럼 중생들의 공덕장 잘도 짓도다. 흔히 이제 중생들의 공덕장을 짓려면 한경 저 우리 세준명원분 볼 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산왕대신 어떻게 하죠? 예? 만덕 고성이라 합니까? 맞습니까? 성자 오셨습니까? 이 성자 맞습니까? 수승할 성자. 만가지 덕으로 아주 높고도 수승한 것을 산왕대신이라고 하죠. 수미산이라고 하죠. 부산에 가면 만덕사란 절이 있죠. 만덕고성. 그래서 산에 가면은 뭐 선장쯤 될라 이러면은 덕이 있어야 되죠. 회장이나 사장이 되려도 남이 장이 되려면 덕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고 그죠? 왕이 되려면 산은 이렇게 높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려면 덕이 있어야 되는데 산에서 쓸데없는 우리 흔히 타산지석이라는 거 짜잘부리한 돌들 있잖아요. 아니 뭐 비석도 문서고 뭐 이게 뭐 기초도 문서는 돌 뭐 흙 비슷한 거 있잖아요. 문서는 거 그런 돌무더기를 여러분들은 저는 어쩌면 부처님의 농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농록이 없으면 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죠? 산이 모자라는 나무 빼고 모자라는 흙 빼고 모자라는 돌 빼보면 그건 결국 높은 수미산이 될 수가 없지요. 이런 대목에서 일체 중생을 모든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아주 작은 행동이나 뭐 어떻게 됐든 남을 수용하고 그 조금 이익이 있으면 홀딱 엎어졌다가 이익이 없으면 또 자빠졌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믿는 마음이 요동치 않고 늘 공덕이 쌓여가지고 만 가지 공덕을 천 가지 공덕 만 가지 억만 가지 공덕을 수미산처럼 쌓아올리는 사람이 결국 녹록한 사람이지만 녹록하지 않습니다. 녹록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돌인데 쓸데없는 돌을 빼부르고 나면 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버리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 저는 버립니다.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제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안 버리셔야 이것이 되겠네요. 열의 수승한 삼매를 이미 얻었고 모든 법을 잘 알아 지혜가 정대하며 믿는 마음이 요동치 않고 수미산처럼 흔들림이 없지만 없는 그런 것이 어떻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공덕장을 잘 짓는다. 쉬운 말씀은 아니죠. 지혜만 알고 중생을 위한 해양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인자한 마음 넓고 커서 중생에게 두루하여 온갖 지혜가 이르기 원하면서도 집착하고 의지한 데가 항상 없어서 생색을 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번뇌를 여의해서 자제를 얻었고 중생을 사랑하는 넓고 큰 지혜 모든 일을 거두어서 내 몸과 같게
중생을 사랑하는 모든 일을 거두어서 내 몸과 같게, 그 녹록한 사람들 어땠습니까? 다 거두어서 녹록지 않게 함께 더불어서 수미산이 되는 것. 그렇게 대답하면 모양 없고 진실하지 않고 공한 줄 알지만은, 모양 없고 진실하지도 않고 중생이 허망한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행하여서 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 대목도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시간 좀 진도 짧게 나가게 좋네요. 다 까먹으셨겠지만 3개 뭐라고 했습니까? 욕계 새끼의 무새끼는 내 집처럼 살지 않고 3개 욕계 새끼 무새끼를 나그네처럼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구제한다. 그런 뜻이죠. 모든 일을 거두어서 내 몸과 같게 여공 무상 무진실하지만은 지공, 지공 공인 줄 알고 모양이 없는 줄 알고 진실이 없는 줄도 알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가 이제 맺어집니까? 마지막 구절은 반야신경 한 구절을 인용하면 이무소득구로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하암경을 보고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도와주고, 말하고 잠수하노 이무소득구로, 말하고 니 혼자 뛰어내린노. 그건 참 곤란한 일이네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초발신 공덕품 오늘 오셨던 거 할래 때는 못 마쳤다.